안녕하세요. 파란만장입니다. 드디어 왔습니다. 뭐가 왔냐고요? 아, 기계식 키보드. 레오폴드의 FC750PED 그라파이트 블루 제품이고요. 이거는 영문 버전의 제품입니다. 텐키리스 제품이고 뭐 너무 잘 아시죠? 레오폴드 제품은 어쨌든 가격대가 있다 보니까 박스 포장이 남다릅니다. 제품 퀄리티가 딱 느껴지는 포장 상태죠. FC750R PED. 야, 그리고 밑에는 PBT 방식의 키캡, 1.5mm 두께의 PBT 방식이고 이중 사출 구조에 흡음재를 사용해서 소음도 어느 정도 잡았다 뭐 이런 거고요. 체리 스위치, MX 스위치를 썼다는 게 여기 뒤에 표시되어 있고 윈도우 10 지원한다는 거. 뒤에 보시면 기본적인 키보드의 레이아웃 나와 있죠. 기본적으로 스펙 나와 있고, 아, 이 제품은 봉인실 보이시나요? 딱 제품의 가격이 있다 보니까 얘도 싸구려의 그런 실은 아니네요. 제품 포장은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. 이게 아무래도 제품 그 종류에 따라서 이 박스 색상이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. 어쨌든 저는 그라파이트 블루 영문 버전입니다. 박스를 한번 저희가 열어보도록 할게요. 박스 포장은 정말로 튼실하게 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. 박스를 여시면요, 이렇게 되어 있어요. 처음에 뭐 레오폴드 보증서 이렇게 나와 있고, 보이십니까? 딱 이 각 잡힌 이 느낌의 키보드 본체 꺼내 보고요. 여기 박스에는 두 가지 케이블, 여분의 키캡과 리무버, PS2 변환 단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. 제품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요, 일단은 키보드 본체가 딱 예쁘게 잘 포장이 돼서 나왔어요. 겉에는 보면 에코 제품처럼 키보드 덮개가 제공이 되어져서 얘도 먼지 유입을 방지하는 기능 정도의 퀄리티를 보여주는 덮개입니다. 그리고 케이블은 일반 케이블인데 이 케이블이 좀 아쉬움이 좀 있어요. 뭐냐면 이게 지금 패브릭 소재의 케이블이 아닌 일반 그냥 고무 재질의 케이블이고, 더 아쉬운 점은 뭐냐면 요 단자가 가장 많이 지금 쓰이는 마이크로 5핀 단자가 아니라 예전에 많이 사용했던 미니 B타입의 단자예요. B타입의 단자. 이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뭐 키보드가 워낙에 좋다 보니까요. 그리고 뭐 키캡 여유분 요거는 뭐. 자, 키보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. 키보드가 일단은 군더더기 없이 굉장히 심플하고 예쁘죠. 레오폴드 제품은 대부분 다 요렇게 나와 있죠. 레오폴드 제품은 가격대가 다 중고가에 해당되다 보니까 케이블이 이렇게 탈착식으로 되어 있어요. 지금 제가 구입한 제품은 키캡이 이중사출 구조인데, 일반적인 이중사출은 안에 흰색이죠. 근데 제 거는 흰색이 아니라 블루 색상이 들어가 있습니다. 뒷면에도 보시면 여기에 USB 단자를 연결할 수 있는 단자가 있고, 고가의 제품들은 선을 중앙과 좌우로 뺄 수 있는 홈이 이렇게 파여져 있어요. 얘도 미끄럼 방지 패드가 네 곳에 부착이 되어져 있고요. 이 제품은 키보드 높이 조절 단자가 고무 패드가 굉장히 좀 튼실하게 제작이 되어 있다고 해야 할까요? 전체적으로 고무 패드가 되게 두껍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보이시나요? 이 단자 DIP 단자죠. 이거를 조절할 때는 반드시 컴퓨터에서 키보드를 분리하신 다음에 하셔야 되는 거. 옆에 보시면 이 제품은 스텔스 컬처 2 방식으로 제작이 되어져 있습니다. 키캡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볼게요. 키캡을 보시면 이중 사출 구조인데 안쪽이
흰색이 아닌 블루로 되어 있죠. 그래서 이 제품이 그라파이트 블루예요. 여기는 보시면 파란색이 있죠. 청색. 요게 청축을 의미하죠. 갈축은 갈색, 적축은 레드, 흑축은 블랙, 은축은 실버, 백축은 흰색. 요렇게 되어 있는 건 다 아시죠? 자, 체리사의 청축이라는 거. 요거. 그거 외에는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. 이 레오폴드는 대부분 이제 키캡을 또 구매하셔서 다양하게 만드신다라는 그런 이점이 있고요. 지금부터 타건음을 들려드리면서 카일 청축과도 함께 비교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가장 먼저는 레오폴드 체리 청축입니다. 이번에는 카일 청축이에요. 네, 이상이고요. 두 제품 충분히 타건음은 비교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. 타건음을 들어보시니까 어떠신가요?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. 근데 이 제품은 한 가지 구매하시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어요. 레오폴드사는 대부분 LED가 없어요. 이 제품 LED 없습니다. 키캡을 빼보시면 아시겠지만요, 안에 LED가 없어요. 단 한 가지 불편함은 있어요. 이게 캡스락하고요, 그 다음에 스크롤락에 이게 활성화됐는지 여부가 확인이 안 돼요. 이거를 확인을 하려면요, 여기 옆에 불빛이 새어나오는 거, 여기도 스크롤락 불빛이 새어나오는 거, 이걸로 확인을 하셔야만 해요. LED가 없는 제품이라는 거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고요. 레오폴드는 뭐 LED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 타건감과 심플한 디자인에 나만의 키보드를 또 키캡을 구매해서 만들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쓰는 거기 때문에요. 아무래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. 레오폴드 FC750R 제품은 사용자분의 성향에 따라서 청축이냐 갈축이냐 흑축이냐 이런 것들을 잘 선택하셔야 될 것 같으세요. 청축의 제품 같은 경우는 분명히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제품입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딸깍거림과 함께 소음이 좀 있어도 전혀 상관이 없는 환경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 아무런 제약이 없지만 만약에 주변부 뭐 소음에 제약이 있다라면 청축은 조금 피하시는 부분이 필요하실 듯 합니다. 또한 화려한 LED를 원하신다면 레오폴드사 제품은 맞지 않으실 수 있으세요. 오히려 커세어나 이런 제품으로 가셔야 될 것 같고요. 단 나는 LED는 필요 없지만 나만의 커스텀한 예쁜 키보드를 갖고 싶다 하시는 분은 화려한 키캡으로 심플한 디자인에 예쁜 키보드를 구성하실 수 있기에 적극 한번 추천드려 보도록 합니다. 저희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요, 좋아요 버튼하고 구독 버튼 한 번씩 꼭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가보겠습니다.